네, 안녕하세요. 네. 야. 여러분들 다 저녁밥은 드셨나요? 여기는 지금 안무 연습실에 왔습니다. 헬로. 네. 여러분들, 이니미니가 이제 공개가 됐는데, 어떠세요? 잘 보고 계세요? 예, 네, 곤방와, 니하오, 신짜오, 사우디카, 헬로우 에브리원. 예, 지금은 이제 내일 이니미니 첫방이어서, 혼자 이렇게 안무 연습하러 이렇게 왔는데, 아, 멋있다고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또, 이번에 이니미니에서는 또, 예? 또, 슬기 씨가 이렇게 또 출연을 해주셔서 더 빛이 났던 것 같아요. 예. 슬기도 되게 만족해 하고 있어서, 네. 다행히. 또, 여러분들께서도, 네, 사와디카. 여러분들께서도 되게 좋아해 주셔서 이니미니가 어떤 뜻인지는 아나요? 네, 이니미니가 미국 동요인데 땡땡 콜라 맛있어 맛있으면 또 먹어 이런 것처럼 약간 곡 안에서는 어느 것을 고를까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간혹 이니미니 챌린지, 예,도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께서 물어보시더라고요. 맛있다라고. 네, 땡땡 콜라 맛있단데. 그쵸? 오, 배터리가 없다. 예. 예, 아빠까바르, 네. 그래서, 이니미니가 제가 사실 이제 틱톡 챌린지로 이렇게 도전을 하고 있는데, 충전해야 되겠다. 이니미니에서 사실 2배속 모드로 천천히 해서 이제 주변에 이제 뭐 오늘은 김영철 선배님께서도 도와주셨는데 이렇게 같이 하니까 재밌더라고요. 예. 뭐 여러분들도 2배속 모드로 도전하실 수 있는 분들은 도전해 주셔도 감사합니다. 네. 저도 사실 2배속 모드로 하고 있어요. 정속으로는 좀 빨라가지고 하고 나면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서 네. 아, 네. 안녕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이것저것 하고 있는데 오늘 사실 영통 펜싸 한번더 해달라고 영통 펜싸 더할 날이 있겠죠? 여기까지만. 네. 그래서 또 다음 타자는 누가 될까 고민도 되는데, 지금 사실 오랜만에 보좌관이 놀러 와가지고 이니미니 안무 배우고 있었어요. 같이 하나 찍으려고. 네, 영통 펜싸 재밌었어요. 네. 오늘 날씨가 눈이 좀 어제 많이 와서 그런지 좀 쌀쌀했어요. 여러분들도 괜찮으시죠? 잠깐만요. 보좌관, 보좌관! 거기서 뭐해? 연습? 잠깐 와봐, 인사드려봐. 그래도. 항상 저의 특허 같이 해주는 저희 보좌관 예전에 발명왕 좋아하신 분들은 많이 보셨겠죠? 안녕하세요. 예. 네. 누구 한국말 나오는데 사와디캅. 여기 앉아서 같이 봐야 돼. 보이지? 응. 이게 너 이렇게 손으로 들고 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이제 여기가 8,000명? 이제 더 오시는 거야. 오늘 아마 응. 이니미니 챌린지 할 거예요. 아하하하하. 자신 있어요? 네? 자신 있어요?
네, 제가 연습 많이 했습니다. 아니 그 입에서는 좀 할만하더라고요, 여러분. 도전해 보세요. 이니미니의 안녕하세요 해주신다. 이니미니의 그 포인트는 뭐다? 아무래도 좀 네. 지금 쳐요? 아니 보좌관은 춤을 춰본 적은 없잖아요. 네,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어떻게 하면 좀 더 이거 잘 칠 수 있다? 일단 멜로디 들리는 걸 무시하면 안 돼요. 외우려고 하지 말고. 윤호가 내가 말이야. 내가 했던 말인데. 네. 멜로디를 듣긴 들어야 돼요. 네. 그래 뚝딱 뚝딱 할 때 네.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더라고요. 네. 이틀째 되니까 소리가 조금 들려요. 아 일본어로. 공방화. 네 이렇게 이니미니로 이렇게 보좌관이랑 저희 발명왕에서 나왔던 제 보좌관입니다. 네. 그래서 포인트는 안무가 하나 제가 들고 있을까요? 아 진짜? 네 보좌관이잖아요. 아 진짜 고마워. 네. 네, 보면 앉아서 하면 이, 니, 미, 니, 마, 니, 모, 오, 오가 포인트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그 챌린지에서 올렸을 때는 이거 한번 들어볼까? 네. 들어서 이렇게 가면 잘 봐요. 내가 인스타 라이브에서 춤을 출 줄이야. 자, 보여요? 자, 갑니다. 이, 니, 미, 니, 마, 니, 모, 오 하고 노, 다음 재지 말고 노 한 번 더 노, 다음 어서 내게로 짜라라라라라 자 상대할 시간이 없는 것 파. 네 이런 식으로 이니미니를 여러분들도 쉽게 2배속 모드로 해주시면 좋아요. 정속을 하면 생각보다 빨라서 네. 네 그리고 땡큐도 여러분들이 많이 또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내일은 또 이니미니로 이렇게 오랜만에 첫 방송 할 것 같은데 좀 더 네 노래도 잘해야 되고 춤도 느낌 있게 잘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호 이렇게 박수 짝짝짝짝 그쵸. 네, 첫방 화이팅입니다. 아, 맞다. 어제 저희가 가온 차트 1위 했대요. 네. 또, 아무래도 땡큐가 이건 첫 번째 레슨. 이렇게 하니까, 또 여러분들께서 그때 팬분들이 저희 이 이벤트 했었잖아요. 사인회? 영통 사인회에서. 그때 이제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니미니 그 응원법 어렵다고. 그래서 제가 어제 이니미니 응원법 촬영했어요. 그거 보시면서 예.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응원해 주시면 더 재밌게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땡큐도 조만간에 응원법 또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오면서 또 발명왕 우리 보좌관이랑 또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챌린지에도 보좌관이 등장할 예정이니까. 아 오늘 라디오 끝나고 한 그래도 2시간 정도 눈을 좀 붙였어요. 네, 붙이고 안무 연습하러 와서 네. 아 손글씨 봤다고요? 그래도 이렇게 잠깐 인사하니까 좋네요. 아, 라이브에서 만나서 좋다고? 감사합니다. 아, 땡큐, 스테키. 아, 감사합니다. 블루디. 땡큐, 있어, 블루디. 네, say hi, 인도네시아. 내일 무대 기대돼요? 네, 여러분들, 이니미니도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그리고 땡큐도 정말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래도 땡큐가 땡큐 했습니다. 네. 쉬어가면서 해야죠. 그래도 지금 오늘 연습하는 거 마무리 잘 짓고, 저도 잠깐, 아, 나중에 땡큐도요? 예. 네. 나중에 땡큐도 한번 레슨을, 근데 그때 올렸던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잠깐 이렇게 인사 드렸는데, 글쎄요. 아, 라이브 해줘서 고맙다고요? 그래도 잠깐 이렇게 인사드리는 게 좋으니까. 아직 안 자고 연습실 왔어요. 연습실이지롱. 네, 오늘 연습 마저 다 하고 얼른 집에 가서 쉬어야죠. 내일을 위해서. 몇 가지 남긴 해서, 예. 아무튼 여러분들, 가온 차트 1위 했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또, 헌터였나? 거기서도 1위 했다고 들었고, 제가 제 기록을 또 넘어서는 이렇게 좋은 일이 있었는데, 다 우리 찐친님들 덕분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마워요, 다들. 예. 그러면 저는 마저 이제 연습하러 갈게요. 아, 맞다, 맞다. LP 맞아. LP 버전 어때요? LP 버전 나오구나. 완전 다른 느낌인데, 사실. 예. 머리가, 예. 이제, 치고, 네, 이 일은 이제 거의 다 끝났고요. 네. 아, LP 좋았다고요? 감사합니다. C버전도 보셨나요? 네, C버전은 다 볼 수 있는 버전은 아니라서 사진이 좀 화려하죠? 네. 네. Support you from quarter? 맞아요. C버전 19금이에요. LP에도 사진이 들어가죠. 근데 전혀 다른 또 새로운 작가님이 찍어주셨어요. 코스타리카에서도 헬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저도 이제 연습 마저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보좌관 데리고 챌린지 한번 시도해보고 같이 여러분들도 가능해 주시면 같이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어요. 네, 제 추천은 2배속 모드 추천이 좋아요. 느리게 하는 거. 그냥 빨리빨리 되더라고요. 맞다. 그 모드를 이제 알았어요. 안녕. 헬로 콩콩. 콩콩. 유노 타임.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헐머소. 아, 인도네시아 팬분들도 많이 들어오셨구나. 2배속 2월에 발매되는 LP. 그때가 사실 이게 TMI인데 그때 아시겠지만 눈에 쌍꺼풀이 졌었어요. 네. 근데 그 자켓 사진 메인이 그 사진이 쓰이더라고요. 좀 다른 느낌이어가지고 눈 감고. 네, 제가 원래 피곤하면 쌍꺼풀이 생기는데. 필리핀 여러분도 안녕하세요. 네. 오늘 너무나 수고하셨고, 네, 조만간 또 새로운 모습으로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내일 이니미니에 따라서 잘 마무리를 쳐야 되겠죠? 네. 인도네시아. 최근에는 못 가봤죠? 빨리 시국이 좋아져서 또 가서 공연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혼방와. 밥이요? 밥 아까 먹었어요. 한식 먹었어요.
아무튼 내일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첫방 잘하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말레이시아에서도 오셨구나. 안녕하세요. 네. 날씨 추우니까 여러분도 옷 따스게 입으시고 저는 이니미니에서 뵙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시고 이따 보좌관과의 이니미니 챌린지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보좌관 마지막 인사. 수고하셨다고. 좋은 하루 보내시라고. 뭐라 해야 돼?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루 마무리 잘 하세요. 네. 그럼 안녕. 안녕. 잠깐만. 네. 물어봐. 이니미니 봤어? 이니 봤죠. 어땠어? 뭐 최고예요. 너 안 봤지? 너 안 봤지? 아니야, 나 다섯 번 봤어. 다섯 번 봤다고? 슬기 씨랑 나오는 거? 어. 봤죠. 그러면 땡큐 봤어? 땡큐 포미, 땡큐 포미. 어. 봤죠. 몇 번 봤어? 저요? 하루에 한 번씩은 꼭 해요. 하루에 1땡? 네, 하루에 1땡. 1일 1땡? 네, 1일 1레슨? 1일 1땡. 땡큐 포미. 나중에 네. 보좌관과 함께하는 별명왕 버전의 레슨? 레슨? 이건 첫 번째 레슨. 그 버전도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항상 우리 보좌관이 아이디어 진짜 많이 주거든요. 저희 둘이 발명왕 아이디어 팀이니까 유일하게 두 명밖에 없잖아. 갑자기 이거 하니까 약간 발명왕인데? 발명왕인데 갑자기? 발명왕 시즌2 가나요? 시즌2 가나요? 지금 한 1만 명이면 우리 그 제작진도 볼 수도 있겠다. 팔로우니까. 여러분들 아무튼 매우 뭐 저 이제 카메라 나갈까요?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잘 마무리 짓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이니미니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땡큐도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러분들 땡큐. 우리 땡큐 나 원래 땡큐 할 때 그게 있어. 이게 있어. 이게. 같이 해줘. 어떡해요. 손이 없잖아요. 그러면 오른손으로 들고 왼손으로 이렇게. 네. 그러면 여러분들 안녕. 땡큐. 땡큐. 포미.